중국이 강력한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중국을 보며 각국 전문가와 언론은 고통을 언급하며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7일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폭 완화한 10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의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PCR 음성 증명 의무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또 재택치료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고강도 방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인적, 물적 이동과 생산에 가해진 제약을 대거 풀면서 내년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세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7일 CNN은 중국의 고통의 시기가 온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중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고 해도 14억 인구의 중국이기에 의료시설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샤프너 벤더빌트대 의료센터 감염병 교수는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너무 오랫동안 추구해왔다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진행돼도 자신들은 영향 없이 살아남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를 완화했다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다른 나라처럼 중국도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더 우려되는 점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메디신에 실린 상하이 푸단대 연구에 따르면 규제가 풀렸지만 항바이러스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6개월 안에 150만 명의 중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 이번 겨울 몇 개월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까지 5천 명대입니다. 지난달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시스템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노인의 백신 접종을 늘리고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의료 장비를 비축하고 중요한 치료 능력을 확대하는 지침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규제를 풀기 전에 이미 준비됐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글로벌 보건 담당 후앙얀종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준비가 되었나는 질문에 3년간 축적한 환자 대응 역량과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을 살펴보면 아니다면서 진단 절차도 고령층 백신 접종률도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일한 긍정적 변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변화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많은 조치가 남아있고 일부 주민은 여전히 집에 머무는 쪽을 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행이 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감염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확진자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